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동치미에 있던 이 갓김치, 이 갓김치를 꺼내서 이것도 한번 무쳐서 먹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양배추는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갓김치도 다 걷어서 이 통을 빨리빨리 비워야 되기 때문에 김장철이 돌아오니까 여기 있는 갓김치 이걸 싹다 얻어가지고 이게 강원도식이 이렇게 갓김치를요 이렇게 동치미에다 푹 담가가지고 이걸 헹궈서 무쳐서 먹는 그런 강원도식이에요. 이거 강원도식 갓김치 동치미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꺼내서 무쳐 먹는 거. 요거를 씻어서 한번 묻혀보기로 합시다. 네, 이걸 이렇게 물에다 이제 한번 헹궈 갖고 왔어요. 너무 짜면 안 되니까 꼭 짜야죠. 이거를 꼭 짜서 지난번에 그 양배추는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아, 그거 다 무쳐서 먹을 예정이고, 이것도 한번 양배추 무치듯이 한번 무쳐서 먹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강원도는 여기다 막 국수도 비벼서 먹고 막 그래요. 이게 너무 기르니까 좀 떨어야겠죠. 먹기 좋게. 이렇게 막 고추, 처음부터 고춧가루 넣고 파마늘 넣고 막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금에 그냥 절이듯이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거를 동치미 꺼내서 먹을 때한 줄기씩 꺼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을 때는 이걸 나중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무쳐갖고 국수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같이 국수 비벼먹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강원도 음식 많이 좀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파 넣고 홍고추가 있으니까 홍고추를 좀 넣으면 훨씬 눈으로도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홍고추에서 나오는 이 칼칼한 맛이 약간 조금 더 감칠맛을 더해줘요. 먼저 눈으로 먹고 그다음에 그 입으로 먹,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마늘을 이렇게 넣어요. 고춧가루를 지금 넣어요. 고춧가루. 넉넉하게 깨는 마지막에 넣고 여기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이나 이런 간장 이런 건안 넣어요. 네, 잘 비벼지기 좋게 들기름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밥다 먹고도 아마 또밥 먹을걸요. 간단해요. 이렇게 얼추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보는 거예요. 간을 먹어봐서 여기다 뭘더 넣으면 좋겠다
이 오면 그대로 하면 돼요. 토요일 날 제가 김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김장을 해서 영상을 잘 찍어서 또 그 다음 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은 12월 초까지, 12월 달까지도 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추워지면, 아, 이제 막 추위가 막 손이 시리고 막 이럴 때 김장을 하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식초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식초. 지금도 이제 새콤하고 익어가지고 그 맛이 있지만 그래도 이 바로 넣은 그 식초의 그 맛도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식초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설탕. 음식 그 양념에도 궁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 들어가면 설탕. 이렇게. 다시멸치 들어가면 청주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얘도 새콤하면 달콤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를 빨갛게 비벼가지고 이걸 이렇게 얹어가지고 비벼서 먹고 그렇게 해요. 밥 반찬도 하고 맛이 아주 딱 맛있는데 다른 거 더 안 넣어도 되겠어요. 맨날 많이 담느라고 애써가지고 망치는데 시골스럽게. 이거는 정말 시골스러운 그 이거는 시골스러운 반찬이에요. 사실 서울에서 느끼하고 달고 그런 거 기름지고 이런 음식 많이 먹게 되는데 어릴 때는 이런 거 많이 먹고 우리 컸잖아요, 그쵸? 이게 갓김치, 강원도식 갓김치 무침. 맛 정말 맛있어요. 개운하고 밥반찬도 좋고 국수 같은 거 비벼 먹어도 좋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항상 잘 빼먹는 게 있죠. 깨. 깨. 깨를 이렇게. 깨. 갓김치. 강원도식 갓김치 무쳐봤습니다.